지금 라인업은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요. 수비에서는 5백이 될 수 있어요. 모라이스 감독은 지난 강원전에서 2대1로 패배를 당했잖아요. 5명의 선수를 변화를 줬어요. 네. 다리 그 공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주영 선수가 충분히 메워줄 수 있고 오늘 조규성 선수의 또 활력도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화학교 K리그1 2020 19라운드 성남과 전북의 전반전 45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내가 컨디션이 좋다. 네. 내가 차겠다. 예, 자 갑니다. 자, 갔는데요. 김보경 환나서 골대 스치면서 차시며 지금도 순간적으로 김영감 골키퍼가 얼음이 됐어요. 예. 네, 보세요 타이밍. 오. 아 정말 기가 막히게 가로차면서 네. 완전히 모서리에 그냥 꽂혀버. 개인적으로 100%는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도 모라이스 감독의 판단이에요. 네. 예. 부담스럽죠. 최근에 자신도 스타팅으로 나오는 경기보다 교체에서 들어와서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네, 네. 오늘 첫 번째 경고입니다. 자 지금 팔로 힘이 강하지 못하면 오늘 정말 힘든 경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팀의 동료들은 저 선수들이 잘 열어줬어요. 자 반대편 길게 자 박수일 선수인데요. 박수 이어받았습니다. 자 과감하게 해야죠. 숫자 없어도 자신이 할 수 있으면 박수 여러분 슛! 찬스 대슛! 왼발 들어갔어요! 지금도 오른 왼쪽에서 오른쪽은 정말 기가 막히게 열어줬거든요. 네. 또 윙포드라고 할 수 있죠. 예. 측면의 자원이었는데요. 여기서 볼 퍼스트 터치가 기가 막혔고요. 예. 자 앞에서 슈팅을 때렸는데 약간의 굴절됐잖아요. 타이밍 완벽했고요. 이거 안 놓치죠. 야 여기서 네. 골대를 맞추고 나온 볼이었는데 살짝 내줄게 쿠니모토. 잘 열었어요. 자 이주영이죠. 이주영이죠. 맞고 맞고 골절. 야 지금도 이주영 선수가 잡자마자 아주 최고의 골입니다. 네. 자 양 팀의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진영을 바꾸면서 흰색 유니폼의 전북이 왼쪽, 검정색 유니폼의 홈팀 성남이 오른쪽에 위치하겠습니다. 전북 현대 대 울산 현대죠. 예. 네. 그 빅매치입니다. 이 21라운드 경기가 네. 모든 걸 좀 갈라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유인수 빠르죠. 자 측면 네. 유인수 잘 열어줬어요. 공간 있어 보이고요. 찬스 대슛! 들어갔다! 골이 골이 터지는 성남의 모습이라 추가골 그리고 스코르니네요. 지금도 왼쪽 측면을 완벽하게 허물었고요. 예. 야 유인수 선수의 돌파 깔끔했고요. 네. 올 시즌에 전북을 상대로 두 골을 모두 기록을 해내면서 자. 지금도 백퍼 라인이 무너졌고요. 예. 유인수 선수의 빠른 발 여기서 보세요. 수비 라인이 이렇게 많은데 미들 라인에서 지금 대처 나온 올라오지 못했어요. 예. 야 송봉원 골키퍼의 여기죠. 완전히 지금도 구석으로 정말 잘 쳤네요. 들어갈 수 있는 골대 네. 가장 왼쪽 구석을 확실히 공략을 하면서 네. 자 이번 시즌 박태준 선수의 시즌 두 번째 골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로 투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연결됐어요. 찬스인데요. 찬스인데요. 반대쪽 가는데요. 구스타보가 구스타보 김영광 세이브입니다. 네. 김영광의 세이브. 야 지금도 온사이드예요. 예. 아, 잘 들어가. 가지 가죠. 찬스예요. 어떤 찬스죠. 찬스예요. 찬스예요. 찬스죠. 밀면서 가는데요. 찬스죠. 유인수 선수가 깊어 나가냅니다. 성범구 슈퍼 세이브고요. 네. 네. 선수가 투입이 되는군요. 여기서 들어갈 때 박태준 움직임 굉장히 좋았고요. 왼쪽에서 이어받았던 유인수였어요. 야, 이 완전 벌떼. 쿠니모토. 아니에요. 지금도 아니죠. 아, 여기서 막혔고요. 네. 아, 수비 전환이 늦어요. 전북 현대 선수들이. 자, 중앙쪽 태클 뒤에서 들어왔는데요. 지게 선언됩니다. 넘어져 있는 홍정호. 아, 이 발목 쪽에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들어섰고요. 띄웠습니다. 자 구스타보 헤더 왼쪽에 나갑니다. 야 지금 완전히 후루이더가 됐는데. 네. 네 변합니다. 지금 완전히 공격입니다. 네. 네. 자, 지금 또 열렸어요. 또 열렸어요. 반대쪽인데요. 네. 반대편 넘어갑니다. 일단 김현성은 일어났는데. 네. 경고 주네요. 자, 김현성. 이렇게 되면 다이렉트, 오늘 경고가 한 적 있었거든요. 퇴장입니다. 네. 김현성 퇴장. 자 시간 한 20분 때 정도 넘게 지금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예. 한장 있었던 김현성이 지금 이 장면에 옐로우 카드를 한 장 더 네. 받으면서 그라운드 이거 탄천 종합 경기장에서의 네. 홈 첫 승을 네. 눈앞에 두고 있는 성남입니다. 아직 뭐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 경고 맞죠? 네. 네. 지금 시간 끄는 어떤 그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주심이 또 고영진 주심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재훈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해야 되는데 플리머터. 아, 아 여기서 뺏기네요. 지금 이 볼 뺏기면 안 돼요. 밀렸습니다. 경고 맞죠? 최철수 선수 지금은 돌아서지 못하겠어야 돼요. 예. 네. 위에서 밀었던 최철수. 안영규 선수 들어갑니다. 자, 네. 무릴로입니다. 이거. 자, 갑니다. 월을 가야 되는 월. 자, 무릴로 여러분! 김영광 정면이었습니다. 김영광 정면. 자, 여기서 이제 옆. 자, 밀어냈고요. 어, 자, 됐어요. 넣어줍니다. 자, 찬스인데요. 맨발 슛! 아. 살짝 떴습니다. 이거 끝날 수도 있어요. 끝났어. 자, 조심의 휘슬. 양 팀의 19라운드 맞대 결 성남과 전북의 경기였습니다. 전스코 2대0으로 올 시즌 처음으로 홈에서 첫 승의 기쁨을 맛보는 성남의 FC입니다.